안녕하세요. 제주도입니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장난. 진짜 폭설입니다, 폭설. 지금 여기서 낚시치기 하고 있는데, 뭐하니? 누가 낚시를 더 잘 치나? 낚시 오래 쳤구나.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도 눈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비행기가 다 결항돼 가지고 지금 어제도 못 가고 지금 오늘도 지금 공항에 갔다 왔는데 지금 일단 거의 활주로가 지금 거의 폐쇄인 것 같아요.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옵니다. 지금. 시간입니다. 예, 눈 대박입니다, 진짜. 강원도 갈 수가 없어요. 어저께는 심지어 저희 산에서 4시간째 고립돼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낚시를 한번 같이 쳐볼 건데, 형, 형 낚시 좀 보여줄래? 진짜 제주도 안 같아요. 여기 이 말이 됩니까? 이 야자수에 눈이 쌓인 거?
낮아서요. 장갑 잊어버렸네, 장갑. 장갑이 어딨지? 제가 이 눈사람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눈사람. 어렸을 때 다들 눈사람 한 번씩 만들어 보셨죠? 그다음에 눈사람의 이제 팔을 만들어요. 팔을 한번 찾아볼게요. 팔. 팔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하고 입들 한번. 코가 있어야 돼. 코가 빠졌네, 코가. 우와.
여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거 제가 만든 눈사람이에요. 눈사람 돼지 같다. 그죠? 어디 갔지 차가? 어디 가셨지? 사람을 순식간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차가 없어. 차가 어디 갔지? 보신 분 계세요? 차 여기 있었는데? 차가 어디 갔어요? 만들고 있는 사이에 어디 갔지 차가? 어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그래도 좀 지금 날이 좀 개인 것 같긴 한데
02-779-2010로. 갔다 오셨어요? 도망 갔다 왔어. 한참 잡고 있었는데.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예, 맞습니다. 예, 예. FF6요. 예. 예.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하나. 예, 예. 세금 계산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예 예, 카드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지금 제가 되는 대로 바로 갈 테니까요. 일단 아니 먼저 송금을 해드리는지 할게요. 찾으러 가는 것만 나중에 찾으러 가면 되잖아요.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제주도인데 지금 저희가 올라가고 싶어서 지금 비행기가 결항이 돼가지고 못 올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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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 좀 보내주십시오.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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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네. 네. 010-7545-4536. 지금 제주도 상황은 지금 지금 이런 날씨에 지금 제가 보이시나요 이 길이? 이게 제주도 같지가 않죠. 예? 어디 강원도 어디 스키장이나 이런 느낌 아닐까요? 어디 스키장 마을 이런데? 보일러 쪽을 한번 녹여보셔야 될 거예요. 아, 진짜 아닙니다. 언제 틀어놓으셨어요 계속? 차량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좀 보여드리고 그럴게요. 제가 이거 이 정도면 네, 재난인데요. 재난. 뜨거운 물은 나와요? 찬물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불이 지금 메모 가능하세요? 010? 아 저기 보일러 저기 지금
입소원에서. 와, 이거 이쪽 봐봐. 맞아요. 있는데. 맞는데 있잖아. 이쪽 봐도. 애기야. 아니 물 물 물 없어요. 아 여기 있어요. 와 지금 제주도 차들 가시는 거 보이시죠? 와 이건 도로도 제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도로 이제 내리막길 같은 경우는 차들이 올라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럴 때는 이제 앞에 빨간불이다 오르막길인데 천천히 가다가 파란불 될 때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같이 가야 되죠. 제주도 시내입니다. 시내. 이거 노용동이고요. 저 앞에 보시면 우뚝 솟아 있는 거 보이시죠? 얼마 전에 1월 달에 이제 개장한 저기 드림타워. 드림타워고요. 이제 하얏트 호텔도 있고 안에 쇼핑몰 센터라든지 그런 것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제주 오시는 분들 한번 눌러보십시오.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수요일부터 눈이 계속 왔죠. 수요일, 목요일, 오늘 금요일까지 계속 눈이 오고 있는 상태고요. 올라가려고 지금 비행기도 다 끊어놓고 했는데 일단 한번 결항이 돼서 어제 또 집을 못 갔고요. 오늘도 지금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눈이 없죠 진짜. 아, 아이 정말 날씨가 도와주질 않습니다 지금. 아, 살다 살다 제주에 등 이렇게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참고로 어제는 한 산에서 한 4시간 정도 보냈어요. 사부로 막 눈 파고 했는데도 못 빠져나왔어요. 어찌어찌 해갖고 결국 빠져나왔는데 지금 보시나요 지금 앞에. 이야 시내입니다 시내. 이야, 기아 육탕이죠 육탕. 이런 날은 정말 후륜구동차들은 쥐약일 거예요. 아마 수입차들 세단이나 그나마 전륜은 좀 가겠는데 후륜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정말 제주도가 완전 한파입니다. 한파 한파. 57년 만에 한파랍니다. 한파. 아, 산은 다 통제됐을 것 같아요. 1100도로 그쪽은 아예 다 그냥 와장창 그냥 다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때문에 이게 한겨울에 이게 제주에서 진짜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게. 여기 노형 오거리입니다. 노형 오거리. 노형 오거리 이마트 있는데 보이시나요 드림 타워? 제주의 랜드마크. 이게 33층이랍니다. 33층. 저 앞에 나와 있는 데는 이제 쇼핑센터나 쇼핑몰. 저기 위에는 객실, 호텔들. 호텔. 그랜드 하얏트 호텔. 찾아보니까 일반 객실이 한 25만원대부터 있던 것 같아요. 25만원. 이 정도면 재난영화 아닙니까? 재난영화? 진짜 장난 없습니다. 마트 좀 갔다 올게요, 마트. 네. 일단은, 저희는 마트를 들러가지고, 좀 비상식량이나 이제 생필품들 좀 구매를 해보고 010-8971-1602.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일단 잠시 끊고, 또 시간이 되면, 저희가 또 제주의 현지 상황들, 또, 한번 또 이렇게 라이브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비닐 주시냐? 라고 했는데, 예, 네, 이마트가 오늘 안 하네요. 오늘 금요일 날이 주문해? 미치겠다. 살라가 했는데? 뭐 때문에 가야 되나? 재래시장 가는 날은 뭐 때문에 다시 간대요, 선생님? 예? 그럼요. 재래시장 가는 날은 대형마트 못 받게 하는 이유가 뭔데요, 선생님? 아, 이런 날 5일장이요? 부정간 하는 것 같군요, 지금. 뭐, 탑마트 가죠. 네. 하다로 마트는 하지 않을까요? 네. 제 앞에 차가 수도 계량기를 잠그세요. 이거 그 문을 열고 나가시면 현관문을 문을, 문을 열고 나가시면 좌측 아니면 우측에 있어요. 네네 바닥에 바닥 쪽에 어른 종아리 높이 정도 되는 위치. 네네 저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돌려서 가야겠죠? 골목길은 그냥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얼어 있어요. 그냥 눈 치워지지도 않았고. 김서방 제첩 의장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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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가 여기는 출구입니다. 출구. 아, 뭐가 출구? 네. 여기는 출구.
길이 진짜. 우와. 야. 태형 같은 옷 때문에 가신 겁니까? 필요한 거 좀 찾아야 돼. 개인 대형 마트는 다 닫을까요? 있을 겁니다. 오, 길면서 길. 이야, 길이 아주 진흙탕이 진흙탕. 와. 역주행 같은 느낌. 편히 한 070-4104 7590. 지 눈이 또 오기 시작했어 이제. 야, 눈만이 오면 참. 지금 어제도 눈이 하루 종일 오고. 아. 어제도 진짜 하루 진진히 눈 오고. 아, 미치겠네 진짜. 오늘도 하루 종일 눈 오고. 아, 참. 아. 여보세요? 네. 오르막길이 지금 문제야, 문제. 지금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지금. 연못 찾을. 아니, 눈이. 구슬 아이스크림 먹인다. 보세요, 이거 지금. 보세요, 눈 내리는 거. 이 문을 열어놔가지고, 눈이. 차가 조금씩 가긴 가네요.
저 앞에가 이제 월산 정류장 입구 사거리. 가 되겠습니다. 제주가 여기가 이렇게 눈이 이게 계속 보니까 아 여기 제주도 계신 분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같이 그냥 쭉쭉 탄력 받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 제주는 지금 영하권이에요. 영하권 날씨도 지금 여기도 낮인데도 불구하고 기온이 영하의 기온입니다. 영하의 기온. 저 라이브 중이라서 그래도 신호는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를 꽉 잡았어요. 저 앞에 체인 터졌나 본데. 이렇게 길 앞바닥에 체인 터진 게 있나 좀. 바깥 풍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주도만 오는 것 같아 지금. 혹시 또 딴 데에도 눈이 지금 오는 곳이 있을까요? 그게 되게 궁금하네요. 제주의 말씀. 눈이 지금 와 상당합니다. 상당합니다. 영화 그 투모로우 보신 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그거 보면 아주 지구 전체가 아주 빙하기가 되는 그 영화 있잖아요. 완전 그거 같아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또 오르막길일 거란 말이죠.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그냥 멈췄다가 가려면 또 차가 좀 끊어지니까 제주 시내권은 지금 뭐 시내고 골목이고 상관없이 일단 제설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설차가 없다 보니까 도로가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빠졌나? 그거는 어디든 트랙터인가 트랙터? 이게 이건 뭐 만능인데 뭐. 트랙터? 우와.
역시 없어. 허브인 것 같아. 일단 저희는 좀 여기서 이제 방송을 좀 종료를 할게요. 우선 네.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